안녕하세요, 체키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만화 원피스에서 기술 중 하나인 고무고무 엘리펀트 건을 시전 중인 루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 서동! 고무고무노! 엘리펀트 건! 먼저 신기버스 사이트에서 루피를 검색합니다. 하지만 고무고무 엘리펀트 건이라고 하기에는 팔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믹서를 이용하여 팔만 따로 자른 후 길게 늘려줍니다. 쭉쭉. 팔이 길면 부러질 수 있어서 안쪽에 전산 볼트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산 볼트의 지름만큼 구멍을 뚫어줍니다. 프린터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만들어진 모델 파일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합니다. 자, 이제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준비된 전선 볼트를 출력된 루피의 팔에 맞춰서 표시를 해줍니다.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이제 준비물을 준비해 봅시다. 먼저 휴지, 그리고 붙일 순간접착제와 젤 타입 순간접착제, 그리고 면봉과 이쑤시개, 그리고 순간접착제가 빨리 붙도록 하는 경화촉진제와 손에 순간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텍스 장갑을 준비해 줍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3D 프린터 출력물에 나프트를 떼어내고 전산 볼트에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끼워 넣습니다. 끼워놓고 보니 표면이 좋지 않아 롱로즈와 줄을 이용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제 젤 타입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붙여줍니다. 순간접착제가 빠르게 붙게 하기 위해 경화촉진제를 발라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도 붙여줍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면봉을 이용하여 닦아내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색 폐기가 둘러져 있는 주먹을 씌워줍니다. 완성된 팔과
몸체를 연결시켜줍니다. 잘 붙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한 번 더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줍니다. 짜잔! 기억 사복! 고무고무노! 영상을 보시다가 잘못된 점, 궁금한 점 또는 더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